할렐루야,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은 7월 첫째 날, 7월 1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희도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 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번 7월 한달 동안 야고보서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고 또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 가운데에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하느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실 하느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야고보 말씀을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야고보서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두 달간 묵상한 그 잠언서 말씀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본인을 소개한 그 야고보는 이 서신을 한 도시나 지역에 국한된 교회나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바로 열두 지파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포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내면서 야고보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접한 그 상황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도님들 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두달 동안 묵상한 잠언 말씀의 연장선으로 같이 묵상해 원한다 그 이유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자, 물론 야고보가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그본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한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입니까? 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 의심하지 않되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봅니다. 진정 내가 하느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첫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있는가? 바로 의심은 그 마음 가운데에 심겨질 수 있는 불순한 요소입니다. 그 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씻김 받고 정결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하기는 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또한 구하기는 하되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는 자는 본문 8절에 기록하기를 두 마음을 품는 자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이제 앞으로 함께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시해야 하는 그 말씀의 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성님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한달 동안 매일 성경에서 제시한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의 이러한 흐름에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흐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 그 앞부분 19페이지에 보시면 의롭고 경건한 삶의 지혜라라는 소주제로 야고보서의 말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시간을 내셔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으시고 또한 우리 각 개인의 큐티 노트에 그 내용을 잘 요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매일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눌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지난 두 달간 묵상한 잠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여기서 그 매일 성경에서 요약함과 같이 지혜의 소유 여부와 성격을 세 가지 과정을 통해 확인하며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과연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의 성격,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첫째로 가장 먼저 그 내면에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될 때에 그 삶에 그 마음에 내면에 구체적인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이러한 내적 상태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기록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기쁨이 먼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그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생각의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내적 상태의 변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밖으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그 매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면의 그 변화가 외적인 이러한 변화로 표현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자, 믿음의 시련은 바로 내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상태입니다. 내면의 과정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이제 외적인 그런 표현으로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자,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분명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이것은 분명히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세 번째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세 단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이제 외적인 그러한 모습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모습의 과정 나타난 것이 반드시 그 외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The process, internal process, external process, 그리고 external result.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세 단계가 이제 앞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야고보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그러한 단계임을 이제 한번 아시고 이 흐름에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오늘 본문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를 만들어 내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이 변화의 과정이 결국 이러한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훈련되고 연단되었을 때에 이러한 내면적 변화가 반드시 외면적 성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단련되고 연단되고 경영되고 제어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면적인 변화가 반드시 외면적인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남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의 그 믿음이, 그 마음의 고백이, 그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실상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 각자가 진단하시고 또 검진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매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마음이 항상 씻김 받고 정결케 되고 또 주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제어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통치함 받는다고 확신하신다면 그러한 것이 내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훈련되었을 때에 결국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함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은 오직 하느님께 구하여 얻게 된 그 지혜로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상성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과 생각의 그 변화가 저의 삶의 구체적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도 내가 자발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지혜를 통해 그 진리를 깨달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의 내면적 변화, internal change, transformation, 과정입니다. 그러한 내면적인 그 변화가 이제 외면적인 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이것도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결과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느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이제 그 끝부분에 9절로 11절 말씀 가운데에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분명히 주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가진 것 또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서 영원한 곳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느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지혜만으로 깨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 내가 부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가난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 또한 하느님께서 주실 그 복, 현재 내가 누리는 복, 또 앞으로 미래에 누려질 그 복이 무엇임에 대해서 약속하는 말씀을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이제 7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확증되고 무엇이 경험되고 무엇이 약속되었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묶여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내 삶에 꼭 필요한 나를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울타리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복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달 동안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께서의 마음을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 구체적인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그 삶의 과정과 삶의 결과를 하느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이 진리를 꼭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깨닫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인내로 견디고 또 인내로 참음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움받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